운명을 뒤집는 대박관상, 여러분의 말년운을 활짝 열어줄 다섯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말년에 대박나는 관상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눈과 눈썹과의 조화를 살펴볼까요? 얼굴의 이쪽, 즉 눈썹 위쪽은 이마죠. 초면운을 관장하는 상정, 눈썹부터 코끝까지는 중년운을 보는 중정, 코 밑에서 턱 밑까지는 말년운을 보는 하정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내 나이가 50세라고 해서 눈이 세모나든 네모나든 상관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년에 재물운이 좋은 사람은요, 초년에 가난했던 사람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중정과 하정에서 재물이 줄줄 새지만 않으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상정을 보면요, 우선 이마는 높고 윤택하며 움푹 패인 곳이 없이 두툼하고 둥글둥글합니다. 눈과 눈썹은 상당히 조화로운데요. 눈은 봉황의 눈처럼 가로 길이가 길고 눈썹은 그것보다 더 깁니다. 그렇지 않고 눈썹이 다소 짧으면 눈을 모두 덮지 못해 운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눈이나 눈썹이 짧으면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화장으로 이 펜슬로 살짝 길이를 연장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눈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 초눈망울처럼 초롱초롱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이 바로 추진력이 강하고 또 이 두뇌가 좋아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눈빛에 양기보다는 좀 음기가 강해서 눈빛이 부드럽고 온화한 경우가 많은데요. 부리부리하다 싶을 정도로 눈빛이 강하면 양기가 보강이 되니 사업을 하셔도 수완이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 코와 이 밑에 인중과의 조화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코는 재배궁이라고 하여서 재물운을 보는 곳입니다. 콧대의 단단함과 높낮이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보고요. 콧방울은 저축하는 힘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자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콧대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도 콧구멍이 들려 있어서 구멍이 드러나 보이면은 금전이 콧구멍으로 들어올 셈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요. 콧대에서 매달 300만원씩 벌어오면은 콧방울이 아무리 두툼해도 150만원밖에 저금을 못합니다. 또 중년에서 벌어들인 돈을 말년까지 가져가려면요, 인중이 코를 받쳐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때 제기 모양을 보시면요, 기둥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그래야 접시를 받쳐줄 힘이 생기니까요. 코와 인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는 큼지막한데 인중은 희미하고 짧다. 힘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반대로 인중선이 뚜렷하고 아래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면요, 중년에 벌어들인 돈을 말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중 주변에 있는 인입술의 살집이 두툼하면은 식복과 재물복이 있어서 50대가 되면은 더욱 번창하는 관상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턱을 볼까요? 관상학에서 턱은 노복궁이라고 하여 명예와 재물을 의미합니다. 초년부터 중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턱인데요. 턱은 적당히 살집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대신에 턱에 흉터나 점이 없어야 합니다. 또 지나치게 큰 잡티, 사마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배신을 당하거나
이용을 당할 수 있는 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잡티나 흉터는 피부과에서 제거 시술을 받는 것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여성은 V라인이 아닌 둥근 U라인이 관상학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일도 적극적이지만 연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특히 인복도 따라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 인간성이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지요. 흔히 말하는 이중덕은 이중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악은 대체적으로 여성에게서 많이 보입니다. 워낙하고 섬세하면서 사교성이 발달하여 사람을 다루는 일에 능숙한데요.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시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살을 빼려고 하거나 턱을 가름하게 만드는 이러한 양악시술은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남성도 이 U라인이라면 아랫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또 자식덕이 많으면서 또 인덕이 좋아서 그 인덕으로 잘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남성은 사각턱일 때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각턱은 뚝심이 강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관상입니다. 그만큼 추진력도 강하고 묵직한 한방이 있다는 뜻인데요.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체로 과묵한 편이라서 여성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관상입니다. 네 번째, 치아.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모름지기 치아는 가지런하고 치열이 고른 것이 좋은 관상입니다. 만약 안으로 기울어져 들어가면은 조금 이기적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으로 보는데요. 드문드문 이 사이가 벌어져서 엉성하면 의지박약으로 목표를 세워도 작심삼일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니빨의 두 개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교정을 하시거나 그 사이에다가 기둥을 심어가지고 돈이 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또 치아의 크기는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고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지나치게 작으면 흉한 기운이 담을 타고 들어오기 쉽다고 보는데요. 특히 대문이라고 부르는 앞니 두 개의 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문이 왜 대문이겠습니까? 입안에 있는 복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요. 대문이 적당히 두꺼워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깨진 분들은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치열이 삐툰 분들은 교정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입술. 입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요. 이상적인 입술 모양은 힘을 주지 않아도 딱 다물어져 있고 두툼해야 합니다. 또 입술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낫습니다. 이 입술이 큰 남성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크다고 봅니다. 담도 크고 깡도 있어서 대범한 사람이 많은데요. 거액을 손에 쥐어도 지레 겁을 먹지 않는 사업가형이라고 봅니다. 여성이 입술이 크면 활동력이 또 상당히 뛰어납니다. 가정주부를 하시는 건 아깝다고 봐요. 가정주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입꼬리가 이로 살짝 올라가 있어야 말년까지 재물운이 따르는데요. 혹시 입꼬리가 아래로 쭉 처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이 입꼬리는 관상 중에서 가장 바꾸기 쉽습니다.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자주 스마일, 자주 웃어서 이 볼 근육이 잘 발달한 덕분에 입꼬리가 항상 요 귀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웃으면 복이 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십시오. 관상도 바뀌고 행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장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